원래 스토리는 이랬지. 배에 실려야 할 차 한 대가 있었어. 걔가 얼마나 근사한지 몰라. 난 걔를 팔아가지고 우리 둘째 피아노를 사주려고 했어. 네가 차마만 훔쳤으면. 차 어딨어? 나도 이제 모르겠다. 스텔라는 그 뭐 차량 담보 업계 뭐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영배가 그러니까 자기 보스의 그 슈퍼카와 함께 사라진 절친을 주어진 미션 시간 안에 이제 반드시 찾아야 하는 그런 약간 액션 버라이어티 로드무비 같은 영화고요. 그다음에 그 속에서 이제 많은 인간 관계를 묘사하면서 즐거움과 유쾌함을 선사하는 영화입니다. 시나리오를 보고 푹 빠져버렸어요. 빠져. 아 그리고 이제 감독님이 연출하신다는 말씀을 또 듣고 거기다가 성태형님에다가 호준이 때문에 살짝 고민을 했다가 아유 고민이 많이 됐어요. 다 만족할 순 없죠. 예. 호준이가 농담이고요.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이렇게 빠져들었습니다. 영배는 그 차량 대부업계 에이스, 한 번도 실수하거나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친구인데 아, 이 동식이라는 친구에게 슈퍼카를 맡기게 되면서 배신을 당하고 그 슈퍼카를 찾기 위해서 우당탕탕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스텔라를 만났고 그래서 그 스텔라를 타고 분노의 질주를 하게 되는 그런 역할입니다. 차량을 파는 딜러고요. 근데 이제 저기 우리 저희 손호준 씨가 제 딸과 아내를 위해서 슈퍼카를 팔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 두 분이 어떻게 잘못을 해가지고 제가 끝까지 추격하면서 괴롭히는 역할이고 저는 시나리오 처음 보면서 이제 동식이 역할이 정말 탐났었거든요. 근데 이제 나이대가 안 맞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. 너무 이렇게 말이 없는 그 자동차랑 이렇게 둘이 연기를 해야 되는 게 부담이 좀 있었었는데 아 의외로 스텔라가 연기를 잘해요. 아 그렇습니까? 네, 잘하더라고요. 그래서 잘 찍은 것 같아요. 일단 그 이 스텔라를 이렇게 작동하게끔 도와주시는 분이 항상 옆에 계셨었어요.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. 그리고 아 다들 모르시겠지만 저는 대형 면허가 있는 사람이라서. 자동차 운전하는 것 중, 네, 전 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. 스텔라가 100만 관객분들이 보시면 무대 인사를 하면서 코카인 댄스를. 황미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봄철 극장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재밌는 작품입니다. 극장가 찾아주셔서 저희 작품 보시고 유쾌하게 돌아가셨으면 합니다. 자자, 박영배. 아, 이 똥차 씨. 도시야!